안녕하세요, 코피라이터 PD입니다. 이번에 온 것은 철원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사실 철원을 누가 철원 갈래?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찾지 않는 곳이 저는 철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철원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있고 멋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거든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제대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저는 철원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럼 철원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고! 첫 번째 온 곳은 이 뒤에 보이시나요? 고석정이라는 곳인데요. 이 고석정은 저기 이제 저거 하나만 따로 홀로 있다고 해서 고석정이라고 불리는데 이 보는 게 확실히 뷰가 굉장히 달라요. 고석정 밑으로 내려가는 문을 기준으로 왼쪽 정자에서는 고석정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정자로 가면 전체적인 뷰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뷰랑 저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저 밑에서 보는 뷰랑 약간 장가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신기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고석정은 이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유람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색다른 뷰를 볼 수 있고 굉장히 시원하다. 아, 참고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고석정은 좋은 점이 이 고석정만 딱 있는 곳이 아니고 이 주변이 공원화되어 있어갖고 휴식을 취하기도 좋고 그냥 신선한 공기를 쐬기에도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솔직히 안에만 갇혀 있어서 답답한데 이곳에 오시면 여기는 쉬는 곳도 약간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아서 여기 오시면은 저는 가을에 맞는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석정도 사람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학 저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이버 내비에 쳤을 때 학 저수지라고 나오는 도착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왼쪽에 빠지는 도로가 하나 나옵니다. 그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주차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 저는 주차를 하고 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실 여기는 진짜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되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마스크를 벗고 좀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저수지 안에 근데 새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도 학들이 있어갖고 정말 신기합니다. 고석정은 약간 신기한 맛이 있다면 여기는 진짜 완전 힐링? 그래서 나는 바람을 쐬고 싶은데 좀 가을 느낌이 드는 곳에서 바람을 쐬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학 저수지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또 여기 가을 들판, 눈들, 벼들이 익어갖고 이 황금 물결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지만 사람이 아예 없는 곳은 바로 학 저수지입니다. 마지막은 이 소위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올라오는 길은 어렵진 않은데 경사도가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계속 가파른 곳으로 올라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여긴 겨울에도 올라오면 땀날 것 같거든요. 꼭 마지막 코스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양 갈래의 길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는 데크길보다는 무조건 정면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실까봐 제가 오른쪽 길로 한번 가봤습니다. 만들어 놓은 전망대에 왔는데 여기는 이게 이렇게 다 지금 막아놨어요. 이렇게 가림으로써 진짜 불투명이 되더라고. 너무 별로거든요. 아까 그 갈림길에서 조금만 계단을 더 올라가면 엄청난 광경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지금 엄청난 서른평화 보이세요?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죠. 이쪽 전망대로 오시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확실히 온 게 여기가 이제 갈색으로 변해 있는 이 들판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제가 좀 더 빨리 오긴 했어요. 일단
1주, 2주? 아니, 9월달 안에 오셔도 충분히 이 황금 들판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전, 추석 전에 아마 오시면은 그야말로 황금 들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물론 평일이긴 하지만 아무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스크도 조금 이렇게 내려서 시원한 공기도 마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날씨가 좋은 가을 날에는 마지막 코스로 이 소이산에 와서 일몰 보호하고 철원 평야의 황금빛 들판을 보고 간다면 정말 좋은 철원 언택트 여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철원 코스들은 좀 사람들과 마주침이 없는 언택트 여행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솔직히 모이면 안 되고 계속해서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하지만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코스가 이 철원 코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